사실 청춘들에게 메시지를 참 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져라는 거죠. 굉장히. 바로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아티스트의 비결은 하나를 깊이 파는 겁니다. 젊을 때는 하나를 깊이 파야 밥을 먹고 살지, 저처럼 이것저것 파면 못 먹고 사는 거. 저의 본질은 브랜드입니다. 그거 갖고 SNS하고 커피하고 맥주하고 뻗어 나가는 거지, 브랜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배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포인트가. 그래서 하이퍼 스페셜이 되라고, 우리나라 말로 초전문가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 닥터는 퍼스널 브랜드거든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까지가 퍼스널 브랜드인데, 사실은 이제 그 저는 큐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제가 아이디어도 내지만 남들이 얘기한 거 듣고 그 다음 읽고 조합해서 제가 계속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읽은 그 Good Damn Thing인가? Good Damn Advice 책에서 읽은 게 나오는 게, 창의성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뭐 발견하는 행위다. Act of Discovery입니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찾는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 닥터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제가 다 답을 준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들을 때가 있지만 많은 포인트는 아이디어를 컴비네이션하고 그 다음 제가 큐레이션해서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쳐지죠. 하이퍼텍스트, HTML, 우리 그 인터넷 언어가 HTML이잖아요. 고리가 계속 링크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 만나고 여행하고 삼다를 하게 되죠. 다독, 다관, 다상량. 이걸 통해 갖고 그 아이디어를 넓혀 나가는 겁니다. 예.